작년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 작년에는 그렇게 했으나,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덜어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덜어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덜어내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뺀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 또는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좀 제외하는 것을 덜어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덜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요리를 하시는 분 같으면 내가 어떤 음식을 할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종 재료들을 집어넣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 그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일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좀 처음과 좀 다르게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게, 또 우리 그 집안 살림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정해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시간과 노력도 정해져 있을 때 어떤 곳에 선택을 하고 어떤 곳에 집중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 동안에 어떤 것에 내가 좀더 투자를 하고 어떤 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반영이 되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7월 1일자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감님이 바뀌셨고요. 교육감님이 바뀐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존에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엄선했던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변화가 될 시기가 오게 될것 같습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도 9월 1일자로 또 관리자들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장선생이 바뀐다든지 교감선생이 바뀐다든지. 사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문화도 상당히 많은 것이 또 바뀌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또 바꿔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덜어내기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덜어내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할때 뭔가를 더하거나 추가해서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작업은 아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가했던 작업 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필요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서 학교라든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그리고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많이 투영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가 뭐든지 잘하는 것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한 가지 더 시키고 더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도대체 무엇을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무엇에 정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특출난 성과를 거두거나 돋보이는 면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쪽을 집중해서 키워주면 좋겠는데, 두루두루 잘한다든지 또는 두루두루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을 어떤 것을 빼야 될지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죠.
덜어낸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덜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덜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겪을 고통과 내가 인생에 있어서 겪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초기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인생 말미에 가서는 나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인생 초기에 내가 너무나도 나쁜 일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밖에 겪을 것이 없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덜어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책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또 이런 그 유명한 명사들의 어떤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덜어내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덜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을 덜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또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삶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었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삶이었냐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고 오늘 할 수 없는 것은 또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습관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해 나가면서 나의 인생은 나의 하루는 조금 더 알차게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이런 일은 이렇게 추진을 하냐? 왜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 예년에도 그렇게 했다. 전에 담당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처리된다.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작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작년에는 그렇게 했으나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쉽게 한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상황은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작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올해 우리 현실에 비춰봤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과감히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덜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덜어낼 때는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후회는 항상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되겠죠. 그렇다고 다시 인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타이트하게 꽉 차져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꽉 짜져 있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의미가 있었다, 나의 삶은 보람찼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보냈네 라고 잠자리에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할 때 하루 종일 빡빡한 스케줄로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지쳐서 잠자리에 드는 것과 약간의 여유 있게 일정을 보내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과 어떤 것이 과연 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아무리 그 식물을 심은 사람의 욕심이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고 빨리 꽃을 보고 싶다고 해서
비료와 거름, 이런 물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충분히 여물어야 되고 그 여무는 시간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해진 방법은 분명히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 반드시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고 빼야 될 부분은 좀 빼고 과감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분리수거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데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이 몇 식구가 살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비닐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류도 있고 거의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볼 때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덜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일 수 있겠다. 내 삶에서 좀 덜어내고 내 인생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환경 운동이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뭐 이런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의 하루가 여유가 있어지고 여유 있는 삶 속에서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성찰의 계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삶 속에서 혹시 덜어낼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좀 덜어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